네,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어쨌든 수능은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수능이 끝나고 나면 우리 학생들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바로 아르바이트죠. 그런데 막상 이 사회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이 불법 아르바이트에 현혹이 돼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뭘,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지 이동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김미애 양은 최근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식당을 그만뒀습니다.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아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한 데다 정해진 근무 시간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받아야 되는 날에서 2, 3주씩이나 밀려서 주시고 과도한 일을 너무 많이 시키고 최근 불법 근로 조건을 강요하는 불량 알바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조언합니다. 근로 계약서는 고용주와 알바생이 근로 조건에 대해 합의하는 문서로 근로 시간, 휴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5210원의 최저 임금을 보장하는지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 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시간당 얼마를 받는지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확인하셔야지 되고요. 근로 계약서상에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 채용 공고 문구나 내용만으로도 불량 알바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거나 고소득을 보장한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 근무지 파악이 어렵고 선입금이나 신분증, 통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불량 알바일 가능성이 큽니다. 통장 원본을 내라, 아니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거나 아니면 휴대폰에 뭐 인증번호를 알려달라, 이런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업장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고용부가 운영하는 종합상담센터나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BS 뉴스 이동현입니다.